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잘 못 지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네. 아직도 의상이 여름이에요. 아, 굿파맨은 항상 열정적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아, 아까 춥다고 기침하고 그거는 이제 드럼 다 치고 밖에 나갔을 때. 감기 안 걸렸어요? 감기는 저번 주에 걸려가지고 좀 고생 좀 했네요. 굿파맨은 락앤롤인데. 아, 집에 가면 굿파맨이 아니니까 일반 구로동 주민이니까. 오늘 곡 어떤 곡이에요? 아, 오늘은 롯데자이언츠 응원가를 한번 연주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곡을 좀 골라봤는데 아,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 찾다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지 딱 이 곡을 검색해서 제가 들을 수 있게 천사가 내려와서 알려준 것 같습니다. 갈매기 아니에요? 아, 그렇지. 갈매기 천사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갈매기 천사. 부산 최근에 가본 적 있어요? 아, 부산 가본 적 없죠. 최근에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부산은 한번 작년인가 올해인가 어머니가 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계실 때 좀 답답해가지고 입원했을 때 작년에 한번 혼자 너무 힘들어서 심적으로 2박 3일로 혼자 몰래 갔다 온 기억이 있네요. 한 12월인가? 올해 1월인가? 바람질 쐰 겸 해운대 쪽에 이제 싼 호텔 잡아가지고 혼자 갔다 온 기억이 있네요. 응원곡들이 모티브 되는 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혹시 이 롯데자이언츠의 응원이라도 뭔가 롤모델이 좀 있었는지? 제가 봤을 때 롤 모델은 그 응원가들이 다 락앤롤이에요. 제가 봤을 때 락밴드 출신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거의 뭐 강한 팀들도 있고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강렬한 것들이. 야구는 강렬하니까. 그 경상도 싸나이들과 어울리는 느낌이. 아, 근데 부산은 이제 좀 감성적이에요. 이 곡은 좀 스트레이트로 달려야 되는데 좀 되게 이 응원가는 감성적이에요. 부산의 그런 감성적인 바닷가 막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울리네요. 네, 감성이랑 어울리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막 쎄 보여도 마음 한구석엔 따뜻함이 있으니까 부산 분들이. 형도 그러잖아요. 저는 뭐 좀 쎈데. 아, 저 예, 외할머니가 이제 부산 분이라 친할아버지가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전쟁 때 부산에서 할머니를 만나서 저희 아버지를 뭐 2세를 탄생시킨 것 같습니다. 북에서 내려오시고 부산까지 끝까지 가신 건데. 예, 전쟁 때 이제 친할아버지께서 북에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피가 뭐 이북 피도 섞였습니다. 소위 말해 이북이라 그러죠. 그때는 뭐 북한 이르지 않고 이북 피가 섞였죠 제가. 이런 또 스토리가 있었구나. 예, 그 재밌어요. 그냥 들어보면 피난 때 얘기 들어보면. 연습할 때 힘들지 않았어요? 뭐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셔플 리듬인데 트리플이라 그러죠. 사면은 그 리듬을 헤비메탈식으로 편곡해서 연주를 해봤습니다. 발음이 너무 부산입니다. 약간 이북도 예. 좀 있고. 네, 이북 스타일. 헤비메탈 트리플. 예, 트리플. 내가 느껴지네요. 함경도의 느낌이 나네. 드리블입니다. 보조 랭덤이 에비메탈의 드리블이죠. 저희 유튜브 채널 보고 있는 롯데 팬들에게 한번 해주세요. 저희 할머니가 부산 분이고 그리고 롯데 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동원 선수가 떠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는 개인적으로 최동원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선덕여 선수와 1대1로 붙었지만 그 당시에 뭐 많은 사람이 알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최동원 선수는 이제 꺾어질 나이였고 선덕여 선수는 위로 올라갈 나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1대1 어떻게 보면 맞짱이라 그러죠. 붙었을 때 아, 최동원 선수가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선덕여 선수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불굴의 투지 그 어깨 아, 정말 최동원 선수를 진짜 아직도 많은 야구 팬들이 사랑하고 저도 많이 사랑하고 지금 롯데가 야구를 좀 못해서 뭐 꼴대란 얘기도 듣지만 2대5 선수 있을 때 한번 우승 한번 합시다. 아,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